2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5일 수요일 장중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전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말 제대로 안 들으면 관세 또 때린다? 이 말 한마디에 전 세계가 출렁출렁하고 있습니다. 참 인생 한번 태어났으면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싶으네요. 그죠? 좀 역 같기도 하고요. 솔직히 좀 거칩니까? 기운 별로 안 좋아요. 우리는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그죠? 자, 됐고요. 장 초반 개파락으로 크게 빠졌으나 지금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특징은 외국인이 선물을 지속적으로 좀 매수해주고 현물을 계속 지속적으로 팔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주가 뭐 밑으로 강하게 밑으로 하방으로 때리기보다는 좀 부담되는 현물 조금 사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많이 사놨죠. 1조 한 2천억 가까이 샀는데 이거 사살사살 좀 던져주고 선물로는 급락하지 않도록 싹 받쳐주는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이너스 1.31% 하락. 자, 장 초반에 낙폭들 다 좀 만회하는 모습이긴 하나 아직까지 안심할 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지금 상승 추세로 여기 단기적으로 오늘 반등 나오던 추세 좀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밑으로 확 쳐져버리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끝까지 긴장 늦추면 안 된다 말씀드리겠고, 중국이 생각보다 안 빠지고 있어요. 0.67% 하락. 자, 아래 개발을 시작해서 양봉 시연하면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영향도 좀 있겠고, 그리고 환율도 뭐 적당하니 하단에서 좀 반등하는 정도지 큰 무리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나스닥 선물 플러스 0.39% 상승. 다우 선물 플러스 0.16% 상승인데 어저께 워낙 빠진 거에 비해서는 뭐 상승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하락하지 않은 것만 해도 현재는 크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스트레이트로 급등한 모양은 좋았는데 대번 그냥 장대 연봉으로 깨버렸습니다. 그죠? 야, 한나라 지수가 그것도 미국이 마이너스 3%대 막 빠지는 거 이거 볼 때 상당히 지금 좀 변동성 극심하니까 잘 아직까지 긴장 놓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대폭 축소했습니다. 다 청산 다 했고요. 현대건설을 청산 이후에 다시 선수권 매매로 키우기 위해서 장 후반에 들어올리는 거 보고 지수 들어올리는 거 보고 매수 들어가는 거 성공적으로 마감했었어야 되는데 선수들이 아직까지 뭐 경험 부족인지 아니면 좀 더 기다리라고 한 여기 로스쿨 라인까지 기다려서 그런지 좀 아쉬웠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끊어줬으면 좋았는데 그죠? 장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럼 욕심을 크게 부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등 한번 주면 이평선 무너지는 여기는 던지고 나왔으면 좋았죠. 그죠? 그러면 플러스권을 마감하는 건데 자, 여기서 청산하고 나왔습니다. 57,000원 깨지면 던지려 했기 때문에 57,000원 다 끊고 놓은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공식 포트는 나머지 다 정리 다 했고요. 셀트리온하고 GS 리테일 있는데 GS 리테일은 매수가 인근까지 이제 거의 다 왔고요. 그 이전에 이렇게 분할 매수한 거 잘 같이 했다면 이제 플러스권이겠죠. 그죠? 뭐 강한 많은 플러스권은 아니더라도 플러스권입니다. 자, 최근에 농심, 오뚜기, 오리온 등등등 음식료 업종이 반등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GS 리테일도 충분히 반등할 만하다. 그리고 셀트리온 추가 매수 사인 드렸습니다. 자, 셀트리온 계속 지속적으로 사고 팔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사서 팔아먹고 일부 그 다음 더 처지면 또 던졌어야 됐겠죠. 그리고 여기 장 후반에 다시 매수 시그널,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여기 뚫고 올라가는 24만원 돌파하는 거 보고 다시 주가 매수. 자, 이후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자, GS 리테일하고 셀트리온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는 다 차익 실현입니다. 손절 하나도 없어요. 누적으로 다 플러스권입니다. GS 리테일이
올라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 4만 2천원권까지 상승할 수 있는 목표치에서 이렇게 계산해 봤지 않습니까? 어저께, 그죠? 이렇게 대략, 그죠? 그럼 여기 대략 4천원권 정도, 그죠? 플러스, 그러니까 폭이 한 4천원권 아닙니까? 여기 약간 위로 잡으면 5천원권입니다. 그래서 4만원과 4만 1천원, 4만 2천원 정도 여기 라인을 지금 목표치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약간 유동적이에요. 여기 윗꼬리가 좀 있기 때문에 여기 잡아도 되고 여기 정도 잡아도 되고 별 문제 없습니다. 어쨌든 4만원 위로 여기 4만 천원 정도 권까지를 목표치 노리고 이렇게 갈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자, 그리고 20일 처짐이 손절입니다. 20일 처지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5% 이상 손실 허용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준에는 5% 이상 무조건 5% 마이너스 되면 무조건 손절입니다. 자, 그래서 GS 리테일이 좀 올라가면 4만원에서 4만 1000원권까지 반등 넣을 수 있는 충분한 모양이고, 기관에 관심이 있어요. 그죠? 날짜도 며칠 된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더 날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정도 올랐으면 대략 6일, 7일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부터 계산 대충 해보면 지금 5일째 아닙니까? 한 내일 정도부터, 그러니까 어제 정도부터는 가도 이상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제 가려고 폼 잡고 있네요. 내일 정도부터 아마 가지 않을까. 가면 위에 목표치 충분히 놓는다. 그러면 만약에 셀트리온이 지금 기관 외국인 수급 괜찮다 그랬죠? 자, 가정을 몇 가지를 할수 있는데 GS 리테일이 올라가고 셀트리온이 밑으로 약간 처진다 해도 여기를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25만원과 25만 5천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셀트리온 모양을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처져도 여기 23만원권까지는 용인을 할 겁니다. 그러면 GS 리테일을 차익 실현한 물량을 여기서 양봉 쓰면 실어버릴 거예요. 그럼 평균 단가 내려오죠? 23만원과 24만원이니까 23만 5천 정도 될거 아닙니까? 그럼 반등 시도 넣을 때 빠져놓으면 별 문제 없는 모양이다. 여기를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8%의 상승으로 장대 양봉을 박았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지지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리고 더 좋게는 여기 위로 올라가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이다. 왜냐하면 여기를 지지하고 있거든요. 여기를. 24만원대, 23만 5천원대 잘안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대 양봉으로 크게 들어올렸고 여기서 지금 안 밀리려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안 밀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살짝 들어갔어요. 언제 여기 돌파하는 거 보고, 그죠? 여기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성공적입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했다면 큰 손실 없다. 그리고 그 이전에 또 수익 차익 실현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적적으로 계속 플러스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한 전략들 숙지해 놓으시고 참고를 하십시오. 오늘은 외국계 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뭐 기관 외국인이 퐁당퐁당 이렇게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안 좋은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전기전자가 별로 안 좋은 게 지금 좀 특이사항이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자고 한 적이 없죠. 그죠? 하락하고 있는 건안 해요. 그죠? LG전자는 했습니다. 그죠? 돌파해내니까 여기 양봉에서 들어가서 꼭대기 딱 팔아먹고 나옵니다. 팔고 나니까 빠지죠. 자, 삼성 SDI 약간 관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약간 관심이 있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크게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가지고 있는 종목을 잘 핸들링하는 정도로만 지금 해 나가겠다. SK텔레콤은 방송 보고 샀다는 분도 계시던데 괜찮아 보인다는 건 역시 괜찮죠? 괜찮습니다. 자, 나머지는 LG화학도 관심 있고요. 여기서 지지하는 모습 나오고 있죠. 살수 있었겠으나 강하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니까요. 그죠? 항상 시장 판단이 우선입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 삼형제 보시면 셀트리온은 변곡 구간이라 할수 있겠죠. 위로 상승할 수도 있고 밑으로 처질 수도 있는 변곡 구간입니다. 근데 위쪽으로 일단 배팅했습니다. 추가 전략을 말씀드렸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올라가도 여기 60일에 자꾸 받치는 모습이죠. 8만원, 8만 1000원권에 얼마나 강한 돌파 시도 나온지. 그리고 20일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다만 20일 깨지면 곤란해집니다. 75,000원권 얼마나 잘 지지하는지 여부 체크하셔야 될것 같고, 셀트리온 제약도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워낙 강하게 반등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60일과 20일 지지 저항 여부 잘 체크하셔라. 그리고 한미약품 올라갈 것 같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올라가네요. 그죠? 야, 참. 셀트리온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 시장 내지는 종목
분석하는 뷰 틀리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 일단 추가 매수 들어간 거 성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GS 리테일도 한번 띄워주면 갈수 있다 봅니다. 뭐처럼 SK 이노베이션처럼 여기 이전처럼 여기 쭉 횡보하다가 붕 띄우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 모양을 노리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 종근당, 그죠? 천일 괜찮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날라갑니다. 야, 이거 김 여사님 이야기인 거 아닙니까? 김 여사님 실력이 대단해요. 제가 보기에 와, 장난 아니에요. 지금 선수급 달아드려야 되겠어. 진짜 조만간에 선수 상비군으로는 임명합니다. 진짜입니다. 농담 아닙니다. 잘해요. 어디 갔습니까? 대한항공도 잡아냈거든. 여기서 같지 않습니까? 야,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종목 공부를 이것저것 이야기하신 거 보면 종목 공부도 많이 하고 상당한 발전을 하고 있다. 기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이 추가로 하락하기보다는 강하게 매도만 안 때리고 있고. 적당히 현물을 줄이고 선물로 지금 붙들어 놨다. 그렇게 판단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댓글 올라왔는데 한번 보죠. 자, 양양이도 이번 매매에서 몇개 느낀 게 있을 거야. 아침에 확실하게 말은 안 했지만, 야, GS 리테일하고 있잖아. 고려아연하고, 너 GS 리테일 많이 갖고 있잖아. 아, 말하지 말자 이랬잖아. 그지? 요거 적당하니 비중이 많으니까 조금 정리하고 이거 올라간 거 먹고 나오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내가 이야기 못했다 진짜로. 그리고 현대건설 여기에선 좀 끊어낼 줄 알았어야 된다. 물론 길게 들고 가라고 이야기했지만 시장 판단이 지금 어긋났잖아. 시장 판단이. 그지? 시장이 지금 박살 나가 있는데 플러스 나면 잽싸게 고맙습니다 하고 나와야지. 왜냐면 이거는 많이 올라갔잖아, 현대건설은. 그지? 현대건설 얼마나 많이 먹었어? 지금 한8% 정도 안 먹었냐? 여기서 그냥 들어가 먹었잖아, 여기서. 그러면 적당히 끊고, 추가로 들어간 건 적당히 끊고 나왔었어야지. 그게 좀 아쉽고, 세율이는 지금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세율이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렇게 빠졌다가, 19만 천 원이 본전인데, 여기 19만 3천 원은 땡큐하고 끊고 나와야지. 여기 적어도 깨지면 끊고 나와야지. 시장 하라고 있는데 얼마나 먹겠다고. 아유, 참. 크게다가, 현대건설이 또 빠지잖아. 이런 걸다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경험 부족입니다. 신세계 처지고 있어. 댓글 좀 읽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보이는 분들 좀 계시네요. 에듀님, 정훈님, 시원님. 나머지 우리 경기도 자유님, 맨날 뵙는 우리 분들은 이름 다 생략합니다. 반갑습니다. 수연님. 241 매수했다. 생각대로님, 셀트리온. 아까 전략 드렸죠? 23만까지 쳐줘도 23만에서 반등 시도 나오면 삽니다. 그 염두에 딱 두고 계세요. 그리고 적절하게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적절하게 합니다. 세게 안 해요. 여기 돌파하고 올라가면 양호입니다. 요거만 딱 체크하면 돼요. 오늘 추가로 밀리는지 2100 안착하고 위로 올라가 끝나는지 그거만 딱 생각하면 되는데 밑으로 세게 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똥손이 아니라 경험 부족. 그리고 뭐, 일도 해야 되고, 일일이 뭐 펴놓고 있으니까, 그딱 펴놓고 보고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 나도 뭐 오전에 다른 일한다고 뭐, 그랬고. 대덕전자, 대덕전자, 잠깐만. 대덕전자 이야기해 보십시오. 매수가 얼마인가.
진이야, 저게 다음 주에 먹자. 내가 좀 자중하기로 했다. 네가 시간 날지 안 날지 모르겠다마는. 9,180원. 언제 들어갔어요? 오늘요? 오전에 눌려졌다고 말하기 힘들죠. 대전제가 일봉인데 여기서 한게딱 맞거든요. 요날 8,700원 정도 사줄 때 사준 게 맞는데 여기 완전 오르막 올랐어요. 꼭대기에요, 꼭대기. 그죠? 밑으로 빠지는 게더 정상적인 모양이에요. 다행히 뭐 여기서 샀는데 여기 뭐 이중바닥 어느 정도 인정 본인이 한다 생각하는지 몰라도 좀 빨라요. 빠릅니다. 여기 정도 지지하는 거 보고 들어갔다 이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일단은 성공적으로 올라가니까 9,300원 정도 가면 튕겨 내려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9,300원 인근에서 적당히 물량 밀리면 적당히 물량 줄이면서 넣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꼭대기, 단기 꼭대기예요. 단기 꼭대기. 오른 만큼 올랐어요. 그죠? 한번 보십시오. 여기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단기적으로 눌리는 게더 정상이라니까요. 더 좋기로는 9,000원 인근까지 확 눌려주고 난 다음에 다시 양봉 넣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게더좀 매수 타이밍입니다. 이 종목을 굳이 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기관 외국인 뭐 관심은 있는 종목이네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신라젠 8만원요? 오늘은 매수 자제하시기를 좀 권유드립니다.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여기 위에 틀어 막혀 있어요. 일단 가긴 잘 가네. 그죠? 가긴 잘 가는데 신라젠 뭐 있습니까? 그죠? 신라젠 요새 좀 좋네요. 그죠? 여기부터 빡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약간 부담되는 거거든요. 이날부터 73,000에서 지금 벌써 10% 올랐어. 10% 거의 10%좀안 됩니다만 밀려줄 수도 있는 모양이거든요. 강하게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날 접근 안 했다면 74,000원대 접근 못 했다면 조금 이것도 높게 따라가는 겁니다. 부담돼요, 저 입장에서. 차라리 셀트리온 하시라. 셀트리온 지금 사라.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라리. 24만원. 24만 1000원 정도. 그죠? 밀려도, 23만까지 밀려도 추가 매수해버리면 23만 5천원 되니까 반등 시도 넣으면 그때 빠져나와도, 별무리 없다. 오히려 1등인 셀트리온을 접근하시기를 저는 권유드리겠습니다. 판단 본인이 하시고요. 그러니까 신라젠은 타이밍이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틀 전에 들어갔었어야 돼. 여기 돌파할 때 만약에 하려면 이 종목을 꼭 해야 된다면 위에 이렇게 막 고점이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얼마나 이게 많습니까? 저항이 그죠? 그런데 저항을 돌파는 하긴 했어. 20일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날 돌파할 때 따라갔으면 몰라도 3일째 되는 날이니까 부담되는 자리입니다. 그에 비하면 셀트리온 여기 저점을 좀 취지하고 있어요. 돌파하는 거 보고 사라 그랬거든요. 24만원. 그죠? 적당히 사 들어가고 밑에 눌려도 음봉 대박 떨어진, 이런 음봉 대박 떨어지는데 산다. No. 여기 적당히 밀렸다가 반등 넣으면 양봉 넣으면 산다고. 아시겠죠? 추가로 그렇게 하면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밑에 지지 2평 있을 때첫 번째 매수, 두 번째 매수. 큰 덩어리의 매수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만약에 한번 샀고 올라가고 약간 눌려주고 돌파하는 거 보면 또 조금 더 추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겁니다. 만약에 쳐져버리면 왔다 갔다 하다가 좀더 쳐져버릴 때 23만 정도 지지하는 것 같으면 추가 매수 가능하다. 그런 게 세부 스킬입니다. GS 리테일도 괜찮아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뚫고 올라가면 41,000원, 42,000원까지 보이니까 4,000원 정도 걔 보이지 않습니까? 대략 10% 보입니다. 10% 다못 먹으면 한 8% 정도. 닥터케이가 보통 먹으면 한8% 먹거든요. 희한하죠? 왜 그런가? 3, 4일 끌고 가는 거 하기 때문에 우량주가 가봐야 하루에 3%밖에 더 갑니까? 그러니까 한 3, 4%, 3%씩 올라가면, 그죠? 약간 밀리는 거딱 보고 딱 던지면 한 8%, 9%딱 먹는 겁니다. GS 리테일.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밑에 이평선 다 받쳐놨어. 여기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돌파했거든요. 돌파하고 약간 여기에 저항권 때문에 약간 뭐 비실비실하고 있는데 띄우면 간다고요. 그런 모양만 접근합니다. 외국인 매수자 들고 있고 기관 외국인 매수자 나쁘지 않고 최근에 음식료 괜찮다 했지 않습니까? 농심 올라가고 그죠? 오뚜기 올라가고 그죠? 오리온 올라가고 이것들 위에 이평선도 저항 다 있지만 이건 어떻다? 저항 다 뚫었어.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조그만 차이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매수 타이밍. 24만 1500원. 깜짝 놀랐어요. 앞에 오타죠? 34만 1500원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눈치 있게 캐치했습니다. 이거 돌파했거든요. 닥터K의 장점 중에 하나가 요런 예측을 좀 잘하는 편 아닙니까? 인정된다. 1번 눌러 예이야. 추석책과 함께. 순환매 업종 대표주 어느 업종이 강할 거다 그런 거 잘 맞추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인데도 시장 마이너스인데도 전부 플러스고 막 그런 상황이 많죠. 그런 거 여러분들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저한테 배울 게 있다 싶으면 그런 거 배우시면 됩니다. 아 닥터 퀸 희한한 시장 착살나는데도 보면 플러스권이 많던데 그 왜 그런 거 안 궁금해요? 그죠? 이거 다 플러스권이었어요. 전부 다 이거 전부 다 플러스권이었어요. 그죠? 다 청산 다 청산한 겁니다. 이거 두 개 딱 붙잡고 있는데 하나는 보합이고 그죠? 하나는 0.6인데 마이너스 0.6인데 이거 올라타면 바로 플러스 아닙니까? 적당히 사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시장 판단 잘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밑에 추가로 쳐지기보다는 약간 올라갈 가능성 높다고 일단 그렸어요.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한번 볼게요. 그건 자신할 수 없어요. 솔직히 이걸 어떻게 자신합니까? 근데 흐름상 선물을 패대기 안 치고 있다. 어떻게? 외국인이 선물을 붙들고 있어. 하방으로 세게 조질 것 같으면 벌써 조졌어요. 여기 인근에서 그냥 조지면서 끝났어요. 선물 마이너스 뭐 3,000개약. 외국인 이거 뭐 사왔던 거 그냥 던져야 되겠다 싶으면 3,000억, 4,000억 막 던졌을 겁니다. 그렇게 안 해. 그런 거 봐서는, 아, 일회성인가? 뭐 그런 생각으로 내지는 아직까지 당장 던지기에는 좀 그렇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잠깐만 주문 좀 하고요. 여기 카페라테 아이스 카페라테 좀 주세요. 한 잔. 케기고 했어. 무조건 케기 안 해줘. 아까 달라 그랬는데 형이 날짜도 틀리게 해가지고 사람 쪽팔리게 만들고 안 줘. 커피 달라 했는데 안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외국인이 지금 현물을 좀 사들어오는 추세로 들어오고 있었단 말이죠. 이거 한 번에 확 가닥 꺾기가 힘들다고요. 그 기조를. 그죠? 기관도 같이 막 들어오고 했는데 기관 외국인 쌍꺼리 들어온다고 좋다고 지금 막 숟가락 꽂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시장 흔들흔들 하니까 슬슬 숟가락 빼고 있는 중 아닙니까? 차익 실현하고 있다고요. 손절 하나도 없습니다. 누적으로 지금 그거 이번에 들어갔던 트레이딩 현대건설 다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고려아연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플러스고 그죠? GS리테일 곧 플러스고 이거 제가 제시핸드로 샀으면 플러스입니다. 양양 선수 마이너스 50원 손해네. 양양아 쩔이냐? 시장 박살나가지고 개판이었는데 마이너스 50원이다. 야 시장 보이십니까? 마이너스 0.8입니다. 0.7 그죠? 셀트리온도 플러스입니다. 사고 팔고 최근에 그죠? 그래서 이러한 시장 판단이 좀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일종의 눌림목이라 할 수 있죠. 그죠? 지지해서 사고 저항해서 파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를 지지하려는 의지가 좀 있어 보여요. 여기가 저항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지지해서 사고 저항해서 팔겠다고요. 미리 목표치를 선정해 놨습니다. 25만원 25만 5천원 거기 가면 알아서 잘 하십시오.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네. 그죠?
여기를 안 밀리는 걸 캐치했어. 여기를 안 밀리는 거를. 이렇게 장대음봉 떨어지잖아요. 갭상승해가지고. 밑으로 작살나는 게 정상이에요. 여기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던져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25만에서 밑으로 쳐질 때. 25만에서 밑으로 쳐질 때. 던져가십시오 했습니다. 분명히. 명희님도 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죠? 여기서. 여기 일부 청산하고 가야 됩니다. 했고, 본인도 아마 청산했다고 이야기 듣고 있는데, 자꾸 청산 더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치고받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띄우겠네. 자, 물량 더, 조금 더 실을 뿐, 조금 더 실어도 돼요. 야, 밑에 다 잡을걸. No, 분할 매수. 그래봤자 천원 차이입니다. 그죠? 바닐라 라떼. 야, 경아. 아이스 아메리카노하고 바닐라 라떼하고 원래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데 점심에 한 잔은 딱 먹어요. 제가 당뇨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또 아무나 안 갖고 있는 당뇨 갖고 있는 사람. 아이고, 세트면 또 갑니다. 무조건적으로 들고 가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사고 팔고 해야 될 자리에서 사고 팔고 하는 게 더 나은 것인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도 24만 9천에 매도했다. 잘하는 거예요. 단기 저항권 아닙니까? 단기 저항권이요. 딱 보이시죠? 위에 가봤자예요. 가봤자. 볼린저 밴드도 있고 60일도 있어요. 여기 한 번에 못 가. 제가 생각할 때. 왜? 시총 3이거든요. 이거를 뭐 대박 뚫고 간다고요? 시총 한 50이 되면 모르겠습니다. 땡큐. 시총 3이에요. 3이. 올라가면 여기 저항이란 게 눈에 보이는 펀드 매니저가 한둘이겠습니까? 매물 맞는다니까. 여기 깨지면 안 되는 25만원대 여기 대박 깨지는 이런 자리 여기 가면 빠져요. 빠져. 빠질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게 정석입니다. 정석. 나머지는 변칙입니다. 여러분 수학 공부할 때 수학에 정석 공부하고 난 다음에 딴 거 뭐 해야지. 그죠? 정석 떼지도 않고 이상한 거 막 풀면 되겠습니까? 대학생 거 막 미리 선행학습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 딸내미가 요새 수학에 재미 붙였다던데. 저는 수학 진짜 싫어했는데 솔직히 수학이 너무 싫었어요 솔직히. 저 예체능계거든요 사실은요. 음악 좋아하고 영화 좋아하고 감수성 있고 작사할 줄 아니까 시인이고 그런 거죠. 아, 래퍼이기도 하고요. I'm Dr. K야. 자, 야, 진아, 니도 당뇨 있다고? 빼짝 애비가지고 뭐 호리호리하더니 무슨 당뇨 있냐 하기서 뭐 뚱뚱하다고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셀트룸 갈 것 같다. 야, 오늘 조개 먹어야 되나? 아이, 내가 자중하기로 했다. 다음 주에 먹자. 다음 주에. 요새 카스하고 너무 친해져가지고 내가 요새 좀 마음이 괴로운 일이 많거든. 그죠? 여러분들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채팅방이 있는데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야기 와중에 제가 무료 방송이기 때문에 유료 못 돌려가지고 안 달란 놈처럼 어떻게 보면 약간 비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당장은 유료 한다고 해버리죠. 그런 거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 몇 개 있어요. 여러분들께 말 못하는 거. 이러한 지지장입니다. 23만까지도 용인할 거예요. 저기 에버랜드에 있는 용인 말고 썰렁썰렁. 지지권이에요. 지지권. 올라가면 돼요. 제가 인터넷 방송이라고 좀 재밌게 한다고 좀 편하게 한다고 했던 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죠? 그런 거 이제 안 합니다. 안 하고 아주 젠틀한 방송만 할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금 59분. 야, 장중방송 지금 많이 들어와 계신데 좋아요는 몇 개 눌렀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핸드폰 보고 계신다. 우측 중단에 보시면 실시간 채팅 꼬표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꼬표 하시고 좋아요 왼쪽에 있습니다. 잘못 눌러가지고 싫어요 누르지 말고요. 좋아요 누르고 두 칸 옆에 중간에 딱 보면 실시간 채팅 다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안 누른 분 눌러 예야 실시.
억지로 에너지 끌어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37개. 반 조금 넘어가네. 그죠? 어, 이 좋아요 눌러라 하면 싫어요 누르고 있던 애들이 까먹고 있다가 누르더라고 보니까. 웃겨요, 그거 보면. 싫어요 없었는데, 뭐딱 나중에 생겨요. 좋아요 눌러라 하고 나면. 좋기는 싫다 이러면서. 찌질하기는, 에이. 이렇게 잘 맞추는데, 왜 싫은데? 사자마자 가는데. 싫습니까? 여기 사 이러고 난 다음에 가잖아요. 왜 싫은데 도대체? 야 양양아 본전 왔다 본전. 어? 양양 여기 한70% 실려있지? 60% 실려있냐? 이거 돈좀 세보자. 어? 양양이는 나를 무한 신뢰하기 때문에 너를 선수로 반드시 키우고 말겠다. 여성 선수로 간다잉. 간다는 거 치고 안간거 없어. 잘 갔어. 대체적으로 4만원, 4만 1000원 충분히 갈수 있는 모양이. 이게 딱 띄우면 가거든. 이런 게안 가면 어떤 게 가겠냐 도대체. 야 셀트리온 관라오 바짝바짝 하고 있어요. 그죠? 내일 붕 그건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건 모르겠고 25만원까지 노리면서 갑니다. 70% 맞지? 현대건설 양껏 실어서 신나게 챙겨 먹고 GS 리테일로 갈아타고 일부 팔아먹었던 거 셀트리온 들어가고 야 끝내주는 거 아니냐. 고려 아연 차익 실현하면서 셀트리온 들어가고. 야 누가 그렇게 하냐 무료인데 끝내주는 거 아니냐. 4개 들고 끝까지 가냐. 팔아먹은 거 다시 셀트리온 들어가고 GS 리테일에 엎어버리고. 엎어버린 게70% 갖고 있는 게 갈라고 폼 잡고 있다야. 양양아 잘 배워놔라. 응? 잘 배워놔라고. 너만 배신 안 하면 끝까지 데리고 간다. 알겠지? 너만 배신 안 하면 끝까지 데리고 간다고. 네가 내 싫다 할 때까지 데리고 갈게. 경이가 얻는다 옆에서 푸시! 이러면서. 내 옆에서 손해되는지 이득되는지 한번 봐봐. 지켜봐. 고려아연 빠진다. 현대건설 던지고 나면 다 빠져. 던지라는 거는. 응? 갈 만큼 가고 난 다음에 팔거든. 사악 캔 거는 갈라고 폼 잡고 있어. 사악 캔 거는 여기도 살수 있다 그랬잖아. 여기 있는 거살수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갑니다. 현대중공업하고 이런 거는 이제 팔아먹었어.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고려아연도 여기 깨진 무조건 던졌어야 돼요. 남자 손안 잡아. 여러분들 유병이 돼 있으니까 여잔 줄 알죠? 저도 여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오라 그랬는데 제 생각 잘못했던 것 같아. 사진을 보니까 진짜 이쁜 거예요. 가족 사진인데 와 제대로 초이스했다는데 남자 농담입니다. 우리 병희 선수는 치킨 프랜차이즈 CEO입니다. 지금 점포 하나지만 앞으로 점포 100개짜리 CEO 될 사람이에요. 유병희 이름 잘 기억해 놓으세요. 병희 치킨 CEO 반드시 할수 있습니다. 서현 탑 메탈. 서현 탑 메탈 금액은 얼마예요? 금액 항상 이야기하실 때 금액하고 언제 사는지 이야기해줘야 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신규 종목은 별로 저는 안 권합니다. 그리고 이거, 와, 진짜. 둘다 관심 종목이라고요. 관심 좀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가벼운 건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이거 보세요. 여기까지 빠졌다. 여기까지 들어올리고 가는 거 보세요. 이거 잘할 자신 있습니까? 잘할 자신 있습니까? 저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100% 안 보고 있으면. 그죠? 그러나 분석만 하자면 여기서 여기까지 목표치가 1860원이고 여기가
3,300원이면 1,500원 정도 보너스 났잖아. 1,500원. 그럼 여기서 1,500원 갈수 있다 보는 겁니다. 4,000원 정도 갈수 있어요. 4,000딱 갔네. 밀리죠? 이거 제가 끼워 맞추기면 멍멍입니다. 이렇게 딱갈수 있는 모양인데, 목표 찍은 건까지 가면 어떻게 된다? 흔들림 심해서 확 밀리죠? 이거는 완전 개별주기 때문에 안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끝내주는 탑 트레이드 아니면 수익 보기보다 손실 보기 훨씬 쉬워요. 그러나, 그래서 계속 이야기는 해. 오를 만큼 오르고, N자 목표치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눌려주면 접근은 가능한데, 하루 이틀 말고, 아까처럼 하루 이틀 눌렸다고, 아까 본인 맞습니까? 그 위에 거 하루 이틀 5일선 깨졌는데 눌림목이라고 사고 그러지 말고, 정훈님이구나. 하루 이틀 말고, 여기 며칠 올랐습니까? 한 10일 올랐죠? 한 4, 5일 누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이평선 다 돌아오잖아요. 그죠? 밀릴 땐 적당히 밀려야 돼. 그리고 이평선 딱 돌려내고, 양봉 쓸 때는 할수 있는데, 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종목 하세요. 3,000짜리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신규 종목은 저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궤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신규 종목은 안 합니다. 신규 종목은 저한테, 물어도 답변을 해드리기 힘들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신규 종목 사자마자가 아니라, 신규 상장되고 난 다음에 좀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뭐 공모가나 뭐 이런 게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공모가가 뭐 생각보다 공모가 대비해서 비싸다, 뭐 싸다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빠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자, 동시효과 5분 남았고요. 양양아, 100원 플러스 중이다, 야. GS 리테일 병원이냐?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떡하지? 양양이 70% 질렀는데, 양양 선수는 닥터K의 또 다른 아바타입니다. 우리 지우 선수가 대표 선수 남자 아바타라면 여자 아바타로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 유명한 삼성바이오 풀빵에 1인 아닙니까? 45만원 인근에 사서 55만원 먹을 때 풀빵 질렀어요. 야, 쫄이냐? 풀빵 질러. 그죠? 본인이 학원생이었기 때문에 조금 늦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20% 이상 먹었어요. 풀빵으로. 그래서 양양은 저에 대한 무한 신뢰가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가 펼칠 수 있는 많은 범위의 전략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아침에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자면 GS 리테일을 약간 줄이고, 왜냐면 70% 들어가 있잖아. 약간 줄이고 여기 올라타라고 하고 싶었거든, 사실. 그래서 그냥 먹긴 먹었는데, 야, 부담돼서 안 되겠더라, 이제. 장도 안 좋고 하니까. 안전빵으로 간다, 안전빵으로. 야, 간다, 아이. 야. 댓글 좀 볼게요. 할거 없어요. 야, 들어간다. GS 리테일 들어가고, 셀트리온도 사란 가격보다는 위에 있습니다, 분명히. 생각대로님, 셀트리온 몇 프로 샀습니까? 한20% 사버려요, 그냥. 20%. 그죠? 처지면 어떻게 한다는 거 이야기 해드렸죠. 생각대로 님도 거의 아바타급이거든. 제가 생각한 대로 어느 정도 잘 수행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처져도 23만 건까지 처져도 추가 매수해가지고 그건 물타기 아닙니다.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히 빠져나오면 돼요. 무슨 말 하는지 알죠? 양양, 치료 다 하고 밥 먹는 거냐? 치료하기 전에 밥 먹는 거냐? 치료 다 하고 먹겠지. 응? 야, 서울밥은 맛있냐?
세율이 웃겨 죽겠어. 세율 너무 또 그렇게 자책하지 말고 당연한 거야. 4개월 차가 응? 4개월 차가 13년하고 같으면 뭐 13년 한 애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런 거다좀 알려주는 거지. 그렇게 하려고 방송하는 거고. 저만 조금 성의 가지고 방송하면 많은 분들이 더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트 24만 6천 원에 가야 한다. 24만 6천 원 내일 저랑 가겠는데, 진아. 지니, 이었어요. 이게 내 스타일인데, 요새 흥이 안 나가지고. 지에스 리테일 더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에스 리테일 로고송 있는가 한번 검색을 해봐야 되겠다. 한번 틀어줘야지. 리테일이라 말고 24시라고 해야 될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안 나와. 여러분, 2,000명 돌파했습니다. 근데 썩 그렇게 많이 안 기쁘네요. 그죠? 2,001명입니다. 야, 조심해야지. 이거 막, 틀었는데 막 이상한 거 나오면 곤란한데. GS25신 없네요. 그냥 말랍니다. 댓글 좀 볼게요. 음악 조용한 거좀 틀어놓을게요. 너무 조용하면 재미없으니까. 야, 장중 방송 치고,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잘 듣기 힘들잖아요. 근데 듣는 분들 알아서 다 듣고 계시지만, 그죠? 참 재밌는 게, 재밌기도 하고, 참 느껴지는 게 많은 게, 우리 저 신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설계하는, 또 기계 설계하는 사람이거든요. 귀에 그냥 듣고 있다 그냥 사이로 산대요. 신뢰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참 그런 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더 잘해야 되겠다 싶고, 제가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받는 줄 아세요? 그냥 대충 이야기하는 것 같죠?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털려봐요. 샀는데 착살나봐요. 제 책임 없다고 제가 맨날 이야기하긴 하지만, 부끄러워서 얼굴을 어떻게 들으면, 물론 털릴 수 있죠. 그게 한 번도 보내지. 말하는 것마다 족족 털리고, 말하는 것마다 마이너스 나고 하면 방송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고, 스트레스 엄청납니다. 사실. 그래서 혹시나 그랬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좀 있다 하더라도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지. 저하고 한번 자리 한번 바꿔볼까요? 허니 고고가 여기 와가 마이크 잡고 사 팔아 한번 하고 내가 K 고고 해가지고 내가 1 누를게. 바꿔보자. 생각만 해도 멀미 나올 거안 같아? 아니 세율이하고 한번 바꿔보든지. 세율이 맨날 나한테 뭐라 해. 야, 똥손아. K 똥손아. 그럼 되겠어. 이러면서 한번 해봐라고. 어떨란지. 그죠?
명인님 요즘에는 일부 사고 팔고 한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창의님도 당했대. 아, 당했으면 겁나요 사실. 아, 죽을 때 곱게 죽고 싶어요 진짜로. 농담 아니고. 제가 눈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당뇨 겁이 되게 나요. 눈 수술 세 번 했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 이제 뭐 동시호과니까 이야기 좀 할게요.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쪽 눈 실명되면 저쪽 눈도 같이 실명됩니까? 당뇨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망막이 떨어져가지고 수술 세 번 했거든요.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딱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쉬긴 했습니다. 셀트 가지고 있냐고요? 셀트 없어요, 저. 주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더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람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있으면 객관성 잃어버립니다. 저는 펀드 매니저가 되고 싶은 게 제 꿈이기 때문에, 그죠? 객관성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해외 선물을 합니다. 해외 선물을 하는데, 주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241500에 20% 매수. 야, 딱. 한 500원, 1000원이라도 뛰어서 끝났으면 좋겠다. 기분 좋게. 현중은 어저께 6% 먹고 끊었다. 회사에서 짱벽장 막혀서 쳐다도 이러고 아 웃겨 진짜. 아 됐다, 다 지나갔다 진이야. 초강이 듣고 있는데 댓글 어디에 남기는지, 댓글을 어떻게 남기는가 하면요, 핸드폰을 보신다면 세로로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동영상이라고 하단에 있어요. 그걸 위로 쭉쭉쭉쭉쭉 올리면 맨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쪽에다 댓글 남기면 돼요. 컴퓨터로는 당연히 남기는 데 있을 거니까. 핸드폰으로는 세로로 보고 있다면 하단에서 상단 쪽으로 쭉쭉쭉쭉 올리면 맨 밑에 남기는 데 있습니다. 슈퍼챗 입력하는데 성인번호 입력 눌러도 안되는데 잘 한번 해보십시오. 아 이게 슈퍼챗이 좀 어렵다는 분 계세요. 아 그죠? 좀 쉽게 해줘야 딱딱해도 좀 힘날 거 아닙니까? 잘 한번 알아보십시오. 야 세율 부산산업 뭐 좀이라도 또 오르면 태한다고 잠깐 보자. 빠지면 어떡할 건데? 빠지면 어떡할 건데? 이런 데서 끊고 나와야지, 이런 데서. 그리고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 여기서 끊고 나와야지. 여러분들, 이,
쌍봉이란 거 들어보셨죠? 여기 가가 여기 고점 못 넘어가고 처지면 던져버려야 돼. 여기에 딱 던졌어야 돼. 그러고 시장이 안 좋잖아. 시장이 착살나는데 땡큐하고 끊고 놨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여기 봐봐. 여기 보면 전부 다 마이너스잖아. 전부 다 마이너스. 거의 남북 경협 욕심이다. 욕심. 신세계도 이제 지금 골치 아프게 생겼어. 밑으로 처지면 이제 많이 빠질 수 있다. 겁을 좀 줘놔야지. 26만 3천까지도 빠진다니까. 밑으로 처지면 위로 갔었어야 되는데 세율이가 어디서 따라갔는가 하면 여기서 따라갔거든요. 단기적으로 실컷 오르고 난 다음에 그냥 고생하는 겁니다. 시장이 받쳐주면 위로 가야 되는데 밑으로 팍 깬다. 손실폭 더 커진다. 딱 그렇게 이야기할게. 구슬이님 반갑습니다. 구슬 압니까? 구슬아 구슬아 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구슬아. 자, 장 마감했네요. 서율님이 실명인데 나갈게요. 왜 나가요? 구슬아라고 돼 있으면 그냥 들으시면 되는데, 그죠? 폰 가게 가서 물어보고 있대.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아유. 자, 마감했습니다. 자, 뭐, 별 변동 없이, 셀트리온 24만 2천 원에 그냥 끝났고요. GS 리테일도 38,450원 끝났습니다. 시장 밑으로 안 처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안 틀렸어요, 그죠?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위로 갈 거다 했는데 강하게 올라가지 못해서 더 이상 안 처지고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안 좋았는데 개파락 이후에 땡기면서 그래도 끝내서 좀 다행이다. 낙폭 축소해서 마이너스 0.62 코스피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1.06%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것은 외국인이 선물 계속 사준다 그랬습니다. 현물 2천억 가까이 팔았고 선물로 추가 하락한 거 막으면서 지금 갖고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이렇게 장 막판에 보면 프로그램 매수세 많이 들어와요. 400억 정도로 코스피 들어왔고요. 코스닥은 그냥 120억 정도 마이너스네요. 이게 프로그램 매매, 현선물 간의 차익 거래, 비차익 거래 이런 걸로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연계돼서 현물은 살살살 팔고 선물로 지수는 좀 붙들어놨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중국도 낙폭 자꾸 축소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5% 하락. 미국 선물상 보자면 다우 선물 마이너 플러스 0.24 상승, 자 나스닥 플러스 0.50 상승이니까 큰 무리 없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봉합하게 되는가, 그런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미국 시장이 상승으로 끝나고 해서 우리나라도 반등했었는데 하루 만에 그냥 다이렉트로 밀려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 씁쓸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내일도 좀 긴장은 늦추면 안 된다. 오늘 저점 구간은 적어도 지켜야 된다.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올 때 기관외 국인 반드시 쌍끌이 매수세 있어야 된다. 그거 체크하셔라. 오늘 미국 전일 낙폭 컸는데 반등 좀 나오는지 여부 잘 체크하시고 방송 안내 나가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방송하고 있고요. 장중 스팟 방송. 자, 구독 안 하시고 혹시 보고 계신다. 구독 좀 눌러주시고 2,000명 돌파했습니다. 서울 찾아간다 했는데 언제 찾아갈지는 저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에너지 좀 충전해서 좋은 모습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죠? 반드시 공지해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송에서 안내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자신감 있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시고요. 모든 방송, 실시간 방송들 녹화 다돼 있습니다. 검증해 보시고, 시장 뷰, 종목에 대한 전망, 맞았는지 틀렸는지 자신감 있게 다 녹화 올려놨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슈퍼챗,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로 슈퍼챗, 가능합니다. 어려워서 못 쏘겠다는 분 계신데, 빨리 좀 알아서 쏘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담이에요. 자, 광고 요새 2, 3천원 또 못 버는데, 광고 나올 때 스킵하시면 아무도 안 되거든요. 광고 나올 때는 반드시 열중시하다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추천 방송, 주식 쌍초보 탈출 팁 폴더 올려놓겠습니다. 공부 안 해보신 분들은 그것부터 공부하시면 액기스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 많이 될 거다. 확신 갖고 있습니다. 전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죠. 내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